안녕하십니까. 올해 여기다가 포기를 옮겨 심었습니다. 이 라인 전체를 금랑화 밭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우리 애들 진짜 너무 작년에 여기도 한 그루 심었고요. 이것 때 번식이 이렇게 됩니다. 근데 한 곳에 너무 많이 이렇게 쓸쓸하게 심어놔가지고 치여서 제가 올해를 좀 옮겨서 심었더니 내년에는 또 무성하게 나오겠죠. 와, 금나마 꽃은 또 비가 와도 이제부터 피기 시작. 계속 앞에 꼬다리를 달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씨가 굉장히 많이 연그러서 그 씨가 이렇게 떨어지면 많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씨는 씨로 번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월동한 뿌리가 이렇게 뿌리줄기로 뻗는 건지 그걸 아직까지 잘 제가 관찰을 하지 못했습니다. 주렁주렁. 저는 항상 이 꽃 금랑화를 보면은 뭐 하트가 주렁주렁 저에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. 하트로 이렇게, 아유 예쁘다. 이 선이 그 화살 새우 꼬리처럼 생겼습니다. 이렇게 핑크색 되는 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씨앗이 변해갑니다. 보니까 그죠? 빨간색이 이렇게 속에 노란 꽃 수술이 암술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쪽 친구를 보니까 사람 얼굴 이렇게 가르마 타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고대해 놓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합니다. 아유 너무 예쁘죠. 숙녀의 얼굴 같기도 합니다. 확대를 해보면 더 확실하게 나올 것 같은데. 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워서 어쩔 땐 이렇게 그 절에 연등을 이렇게 달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. 어쩌면 이렇게도 주렁주렁 열렸을까요? 너무 신기하죠? 여기까지만 보면 하트입니다. 그죠? 여기에 너무 배고 또 여기에 연산홍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아이고 우리 연산홍 이 녀석들이 숨어가지고 막 같이 엉켜서 연산홍을 내년 봄에는 옮겨야 되겠네요.